라인랩에 돌아온 소감? 사실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싶진 않았어. 그동안 난 항상 누군가가 날 도와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되었든 스스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안녕하세요, 박사님. 사일런스, 사일런스 더 패러디그매틱의 성우 서다혜라고 합니다. 아유, 눈 깜짝할 사이 명일방주가 어느새 4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4주년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사일런스에게도 변화가 많았죠? 처음 사일런스에 대한 인상은 언제나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한 그런 상냥한 느낌의 조용한 캐릭터였는데 후에 일련의 사건을 거친 사일런스는 사일런스 더 패러디그매틱으로서 더 강인하고 화려하고 좀 더 카리스마 있고 듬직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성격도 예전이랑 좀 달라졌나 생각을 했었는데 연기를 준비하면서 마음씨는 예전과 같이 그 따스한 그 사일런스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앞으로도 로도스 아일랜드의 오퍼레이터들과 무궁무진한 모험과 도전을 이어가실 박사님을 저랑 사일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명일방주 사일런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박사, 이제 로도스 아일랜드에 자주 오진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이프리트 옆에 네가 있어서 안심이야. 만약 그 아이가 말썽을 피운다면 날 대신해서 교육 부탁할게. 그리고 4주년 축하해, 박사. 지키고 싶은 단 하나, 명일 방주. 우리 종족에겐 미래가 없으니까 과거가 우리에게 답을 주길 바랄 수밖에 없어. 과거에서 온 박사는 나의,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명일방주 뮤엘시스의 성우 박시윤입니다. 와! 명일방주가 벌써 4주년이 되었네요. 얼마 전에 합류한 우리 뮤엘시스는 박사님과의 전투에 적응을 잘 하고 있으려나요? 처음 뮤엘시스를 보았을 때는 뭐든지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은, 게다가 예쁘기까지 한 엘리트 출신 과학자 캐릭터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후에 뮤엘시스의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된 후 참 뜻밖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기에 지금처럼 똘똘하고 야무진 아가씨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앞으로 박사님과 로도스 아일랜드에 큰 힘이 되어줄 우리 뮤엘시스 많이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와! 기념일이라면 당연히 무도회지. 저번에 내가 알려준 스텝 기억하지? 내가 리드할 테니까 잘 따라오기나 해. 기억에 남는 파티가 될 거야. 지키고 싶은 단 하나, 명일방주. 어리석은 자가 높은 벽을 쌓아 올리면 현명한 자가 그걸 무너뜨린다고 하지.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해. 역사라는 흥미로운 자료 보관소엔 미래에 대한 계시가 숨겨져 있어. 그야 역사도 한때는 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미래였잖아? 이게 내가 흥미롭게 느끼는 부분이야. 안녕하세요, 박사님. 프로스트리프, 파이어워치, 그리고 올 해약의 성우를 맡고 있는 장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명일방주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명일방주와 인연을 맺은 것도 정말 기쁜데 지난 4년간 이렇게나 많은 캐릭터들을,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할 수 있어서 더더욱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연기한 캐릭터는요, 오울해약인데요. 아시다시피 박사님을 향한 도발도 서슴치 않는 일반적인 오퍼레이터와는 달리 꽤나 당돌한 친구여서 더더욱 기억에 남았습니다. 작전 수행 역시 단독으로 하기를 좋아하는 조금 독특한 친구지만 사실은 운명의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아주 용감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랍니다. 조금은 독특하지만 그래도 박사님의 넓은 아량으로 앞으로 잘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프로스트 리프와 파이어워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장미는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4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곧 4주년이라지?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오늘은 내 스페셜 드링크 한잔 어때? 이런 날 서프라이즈가 빠져서야 되겠어? 지키고 싶은 단 하나, 명예 방지.